네가 어떻게 알아? 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너도 약간 나를 좀 보살펴 주겠니? 우리 서로. 아왜 그래? 그러지 마. Hi, Swoon이. 둘씨 남녀의 사랑법의 지창욱 김지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가위바위보로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다. 대화 해야지. 연기 외에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잘 쉬는 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모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매사에 워낙 좀 열정이 많은 것 같아서 연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쉬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네. 같다. 아니 근데 되게 약간 좀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신우 감독님께서 항상 되게 강조하는 에너지. 맞아 맞아. 에너지를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충전하는 부분도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억을 간직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이 남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이때 이랬었지 그러면서 그때 추억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핸드폰으로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나도 사실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찍기는 하는데 사실 찍고 나면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는 일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어때? 다시 봐?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옛날에 이랬었지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촬영 현장이 되게 예쁜 풍경도 많고 이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우리 촬영할 때 이렇게 예쁜 데를 다녔었구나 이런 좀 추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는 이런 필름 카메라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찍어봤어요. 포커스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조리개도 해야 되고 뭐 감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 찍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추억이 있나요? 저는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생활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당시 친구들하고 축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점심시간에 뛰쳐나와서 막 땀 흘리고 네,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의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 뒤에 약수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거기 등산 가고 약수물 마시고 내려오고 그런 좀 추억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수터 진짜 오랜만이다. 나 어렸을 때는 동네 뒷산에 개울가에 보면 도롱뇽이 살았어. 도롱뇽. 지금 알까 사람들이 도롱뇽? 너무 제가 옛날 얘기하나요?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딱 어떤 게 성공이다라기보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 오늘 하루 참 잘 보냈어. 아. 그런 날들이 쌓이는 게 저한테는 성공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날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촬영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아, 오늘 좀 더 이렇게 해볼걸. 아, 왜 이렇게 나는 안 됐지? 아, 맞아. 약간 좀 그런 날들이 좀 요즘에 많은데 아, 오늘 넷플릭스 인터뷰 아, 이거 너무 잘했다, 나. 아, 이러면 너무 좋겠다. 내가 드라마 속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캐릭터 정보를 적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적고 싶나요? 이름 박재원, 직업 건축가. 근데 이게 내가 드라마 속 캐릭터니까 지창욱. 아, 나, 나. 그럼요. 그냥 이름은 지창욱. 열정이 넘치나 쉽게 지치며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타입이라고 적고 싶네요. 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항시 꼭 필요한 타입. 그런가? 그럼 컷하면 이제 감독님의 눈치를 보고 나를 보살펴달라고. 이게 맞는가? 그럴 때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여리다고 생각보다 내가. 오빠? 어이 그럼. 아 여림. 생각보다 여림. 생각보다 여림. 걱정이 많으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그러하나 걱정이 많음. 아니, 내가 본 지원이는 약간 되게 똑부러진데 진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막 진짜 이렇게 덜어줘야 될 것만 같아, 걱정. 근데 오빠가 그런 걸 되게 잘 해줘서 많이 덜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그러면은 너도 약간 나를 좀 보살펴 주겠니? 우리 서로 올해를 되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올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거 투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저한테 뭐 지원아 너무 고생 많았고 라기보다 그게 최선이었니?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촬영 잘 했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누군가에게도 그냥 너무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 나에게 더 기억되는 것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냐. 아, 더 기억되는 것.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 기억에는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만들어주는 건 과정인 것 같고 기억이 남는 건 결과인 것 같아요. 그 대학교 합격 문자를 받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이게 약간 버스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려버렸어요, 버스에. 문자를 보고 너무 신나는데 진짜 어쩔 줄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기 좀 이따 다시 버스 타고 왔어요. 아, 나만의 비밀 공간을 꾸밀 수 있다면 어떤 것들로 가득 채우고 싶나요? 저는 만화책을 엄청 많이 해서 만화책이랑 편의점처럼 과자랑 컵라면이랑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 만화책 보다가 옆에서 과자도 좀 꺼내 먹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사실 만화책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는 한 작품 내가 끝나면 만화책을 사러 다녔어요. 만화책 모으려고. 어렸을 때 꿈이 만화책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만화책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오빠의 최애 만화는? 나루토. 나루토 너무 좋아해요. 저는 재밌었어요. 오빠랑 작품 얘기는 사실 많이 해도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었는데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너무 재밌었고 내가 좀 더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지원이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싶다. 서로 가지고 있는 만화책을 교환해서 보자. 아, 좋아요. 반납일은 꼭 지켜가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넘기는 거 안 돼요? 그럼 예의지. 네, 지금까지 도시남녀의 사랑법 지창욱 김지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